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네. 좀 이상한 괴작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배달을 했는데 네. 어, 만 원 깎아준대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고 또 네, 편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오늘은 요즘 소비 트렌드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저는 뭐 보통 제 소개할 때 책 쓰고 뭐 강의하고 네, 또 트렌드 연구하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좀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네, 뭐 기업이나 기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케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네,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은 네. 저를 한번 만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쓰게 된 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실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뭐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게 트렌드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부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네, 좀 네, 네.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떠다닌다 네, 네. 아니면 떠다니다가 흘러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말하자면 강물이 쫙 흘러가면 네, 바다까지 가면 끝이잖아요. 사실 트렌드를 그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그거는 저는 트렌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현상인 것 같고요. 네. 트렌드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의 소비나 아니면 생활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트렌드가 발생했다. 네. 이게 좀 잘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기업이나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트렌드에 올라타서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네. 좀 있었지만 네. 그런 게 트렌드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관심에 대해서 소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돈에 대한 어떤 탐구를 할 때 트렌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현상이었다면 네, 그냥 반짝하고 끝났겠죠. 사람들 그냥 조금 사다가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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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면 뭐 잘 나왔다 그래서 확 사다가 네. 네. 하시다 보면 그냥 끝나고 이런 거는 사실 기업이나 기관은 반영은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너무 좀 가볍게 이렇게 네.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트렌드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걸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트렌드라는 거는 우리 삶에 뭔가 영향을 줘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겠지만 저는 네.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소비나 뭐 생산 이런 네. 쪽에. 누군가가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쓰기 때문에 현상이 되는 것이고 네. 돈을 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뭐 기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네, 좀 솔직한 얘기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돈을 벌어야 되는 네, 그런 네. 조직이잖아요. 돈을 네. 안 버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 돈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쓰니까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트렌드야 너 왜 안 따라가 이런 거는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유행 쪽에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에서는 트렌드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네. 왜 그러면 우리는 트렌드를 공부해야 되고 왜 트렌디한 걸 굉장히 민감히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아주 솔직한 얘기로 하자면 우리가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우리가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네, 좀 그런 게 있고요. 만약에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네.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뭐 자영업을 하신다 혹은 뭐 개인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거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네. 사실 대중들이 안 찾아주면 아쉬운 거거든요. 네. 그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이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서 소위 말해서 트렌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TV에 광고하시는 거 좋죠. 네. 아주 좋은 건데 근데 뭐 지금 저도 오늘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네. 사실은 뉴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미디어를 어쩔 수 없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렌드를 만약에 반영을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TV 광고만 열심히 하시고 네. 왜 안 오고 있지? 아니면은 우리 옛날에 뭐 땡땡 시장 뭐 네. 그렇죠? 기억나실 텐데 그런 거나 아니면 집에 오시는 거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뭐 그 찌라시라는 표현으로 네. 한때 썼던 네. 광고 잔뜩 들어가 있는 북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요즘 안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의 시대가 넘어서 트렌드로 뉴미디어로 넘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업과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개인들도 나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트렌드를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트렌드를 알고 모르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격차를 더 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좀 너무 자극적인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빈부의 격차라는 표현이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말하자면 앞서가는 사람과
그냥 평균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조금 좀 아쉬우신 분들, 이런 분들 차이에는 결론적으로는 방법을 알고 앞서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방법을 아시나 조금 좀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한 번 더는 또 이제 방법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런 분들이 제일 조금 아쉬운데, 그걸 빈부의 격차라고 표현하기 너무 자극적이고요. 다만 좀 이렇게 스텝을 밟는 데 있어서 조금씩 접근하시는 방법의 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앞서가시는 방법이 좋겠죠. 기업에서는 이 트렌드가 결과적으로 그 기업들의 이익과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뭐 자원, 돈,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이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뭐 사실은 그 아마 기업에서 직접 일을 해보시거나 담당자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도 요즘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기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실제로 뭐 트렌드 자체로 그냥 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예 트렌드를 저 같은 사람도 부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또 IT 트렌드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연수원도 있어야 되지. 뭐 연수원 없으면 또 장소 빌려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강사 소비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말하자면 이 트렌디한 걸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좀 이상한 괴작들 많이 보시잖아요. 괴작이죠. 거의 괴작인데 그게 사실은 취향 소비라는 트렌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의 취향을 이렇게 반영을 한다거나 소위 말해서 그런 제품들이 매출을 견인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SNS에 인증이 되고 신기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케팅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투자하는 비용도 사실은 비용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품이 막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업체들 보면 잘 나가는 라면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괴작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이런 거 누가 먹냐, 누가 사 먹냐, 누가 만들어,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렌드를 다 분석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나온 상품이란 거죠. 아니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매출을 견인하지 못하더라도 SNS에 막 인증을 하고 신기한 거 나오면 막 찍어 가시잖아요. 특히나 10대, 20대 분들은 너무나만 찍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또 해시태그랑 퍼지면 그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바이럴도 되는 거고. 원래 그 바이럴 작업을 기업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들여서. 근데 그걸 대신 해주잖아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도 충분히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가님께서는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났고 나타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상 중에서 어떤 게 우리한테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바꾸고 우리의 돈을 쓰게 만들고 이걸 구분한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저도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없으나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업이나 기관이 해당 이슈를 가지고 무언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제품을 내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구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될 정도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큰 현상이라는 거겠죠. 소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오늘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낼까? 내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고 사실은 치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소비 패턴이 어떻다 뭐 아니면 시장 상황은 어떻다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거든요. 그 분석 끝에 나온 제품이라는 건 상당히 좀 트렌드가 물결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쫓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그건 일반인들은 트렌드를 쫓는다고 쳐요. 그럼 트렌드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뭐 큰 손들 이런 사람은 트렌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뭐 그 비율이 반반 정도라고 생각해요. 만드는 것도 있고 자연 발생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보는 게 가끔은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대세라는데 난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떠세요? 요즘 쇼핑하실 때 막 엄청 많이 사세요? 아니요. 아니시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삽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퀵커머스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플에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갖다 준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배달 어플들이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모 배달 어플은 마트도 있는데 편의점도 있어요. 그러면 편의점은 기존에도 배달을 했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 서비스는 라인업이 엄청 많습니다. 기존 편의점 제품보다. 그러니까 아예 편의점을 통째로 갖다 놓은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한 시간 안에 물건을 받아볼 수가 있고 네. 옛날에는 개념이 일단은 다음 날, 그렇죠? 그렇죠. 빠르면 다음 날, 네, 그렇죠. 조금 느리면 이틀, 3일.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시사가 뭐 로켓 배송을 하니까 네. 네, 로켓 배송을 해주면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준이 내일 아니면 이틀, 3일 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시간 뒤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트렌드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 대세인데 나는 공감을 좀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갸우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이번 책을 보면은 제일 첫 장, 어떻게 보면 네.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미코노미.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코노미하고 미, 나를 합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앞으로 나가 더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매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네. 실제로 좀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나를 위한 소비가 정말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예, 많은 것 같고 이거 나를 중심으로 한 소비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 하나 의문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네. 어떤 네. 의문이 드셔야 되냐면 네. 아니 나를 위한 사치, 뭐 나를 위한 선물 네. 이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이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한 선물을 주고 싶어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메신저 선물하기 서비스만 들어가 보셔도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이 중에 네 마음에 들 게 하나는 있을 거야 라는 게 이제는 통용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통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매스미디어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바뀐 거는 공급자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매스미디어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방 사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이 2시예요. 네. 지금이 2시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가 9시예요. 네. 그러면 7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7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네. 그거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네. 네, 수동적인데 지금 누가 기다려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 만약에 지나가더라도 네. OTT 들어가면 바로 올라오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뭐 네이버, 네. TV 캐스트 가면 또 주요 장면도 올라와요. 심지어 그렇죠? 네. 네, 주요 장면도 올라오니까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선택을 할 수가 있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는 개념이 진짜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나를 위한 선물은 진짜 그냥 광고 카피였을 뿐이고 매스미디어가 네. 네. 굉장히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나 소비 환경이 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일종의 뭐 나를 좀 중요시하고 나를 뭔가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맞죠. 예. 이제 환경이 조성되면서 확 폭발을 그렇죠. 증가한 거다. 예, 폭발한 거죠.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가 새로 생겨난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환경이 변하고 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MZ세대 라인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네, 예, 네. 공동의 가치보다는 네. 나의 가치가 훨씬 그렇죠.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세대의 어떤 생각들 이런 네. 것까지 보면은 진짜 네. 지금이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필 건강 트렌드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네. 그 이것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건강하면은 이제 내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약간 미코노미아 연산상인가 이거. 그렇죠.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다만 건강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졌어요. 뭐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네. 우리 아시다시피 팬데믹이죠. 네, 팬데믹 때문에 네. 그게 너무 우리한테 많이 왔잖아요. 가슴으로 너무 많이 다가와서. 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건강이라는 단어를 내 나이에 무슨 건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시죠.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팬데믹을 만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건강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몸이 건강한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잖아요. 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무언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아프면 못한다는 거예요. 네, 소비하러 나가는 것도 아프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발전도 어때요? 네. 못하죠. 네, 못하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서 대리만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대신해주는 네. 그런 것들도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 이거 네. 진짜 이런 느낌인데 네. 네, 사실은 그런 것도 다 건강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네. 그렇죠? 내 정신이 편해야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건강이란 단어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네. 과거보다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건강이 신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 정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그죠. 그냥 마음 챙김 어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런 트렌드, 필 건강 트렌드와 함께 나타나는 게 이제 헬시 플레저인가요? 아, 맞죠. 헬시 플레저죠. 네. 네, 헬시 플레저라고 보는데, 네.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는 사실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건강, 즐거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즐거운 건강이죠. 네, 네. 건강한 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런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네. 제가 풍차가 되게 좋은 편인데, 네. 믿을 수는 없으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어요.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게 네. 제가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요.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네. 강의 끝나거나 뭐 촬영 끝나고 나면 이 탄산음료 한 잔 먹는 게 제 굉장한 낙이거든요. 네. 낙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관리하면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요즘은 관리해도 드실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로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 콜라 하면은 시사하고 피사지만 피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제로 콜라를 냈다가 생산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갑자기 들고 네. 나와서 네. 막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심지어 모델이 IUC예요. 네, IUC라서 IUC 모델로 쓸 정도면 사활을 걸고 있다는 네, 얘기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로가 너무 많아요. 제로가 맞아요. 너무 많고 소주도 제로예요. 소주도 제로. 네. 소주도 제로예요. 네. 네. 소주도 제로고 네. 그리고 토니워터도 제로고 뭐 다 제로예요. 심지어 이온 음료도. 네. 이온 음료도.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도. 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건데 꼭 여기서만 사례를 찾으실 게 아니라 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겉면 찾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겉면도 마찬가지로 겉면이나 아니면 두부면 뭐 이런 네, 것들 네. 탄수화물 줄이시는 거 네. 다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변화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우리 그 MZ 세대 사이에서 갓생이라는 단어 네, 네, 아시죠? 네, 네. 갓생이라는 단어 아실 텐데. 지속 가능해야 진짜 좋은 거거든요. 갓생 자체가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걸 위해서 같이 격려를 막 해주잖아요. 네. 인증하면 야 너 잘했어. 네. 그리고 인증 못하시면 아예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예, 하는데 결론적으로 관리도 그런 거죠. 예, 2-3일 하고 뭐 못하는 그런 거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네. 극단적인 제한은 오래 갈 수 없잖아요. 아. 예, 극단적으로 너 뭐 먹지 마. 그렇죠, 그렇죠. 안 돼. 뭐 이런 거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예, 뭐 사실 뭐 물론 맛이 그거보단 덜하겠죠.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거보단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결국은 또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제약을 그쵸, 하면 그쵸. 네, 불행해지는 네. 거니까 네, 네, 불편해지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는 마음들이 좀 네, 들어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게 좋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구나 목표 의식도 좀 더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을 그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결심만 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즐거움 헬시 트렌저, 아니, 헬시 플레저가 나온 거고, 헬시 플레저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업화된 수단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뭐 제로시고, 제로 제품들이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이제 경험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 경험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일단은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좀 아쉽게도 우리가 네. 마케팅 환경이나 네.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켜보는 시대가 이제 조금 흐릿흐릿해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지켜본다는 게 특히나 광고 쪽은 네. 콘텐츠를 지켜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네. 광고를 지켜보는 거는 과거보다 많이 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보시면 우리 영상 보기 전에 광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는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영상의 콘텐츠는 지켜보시지만 광고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뭐 네. 관심사의 시대라고 하는데 네. 내 관심사에 맞는 광고. 예를 들면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어요. 네.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는데 핸드폰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쯤은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핸드폰 바꿨습니다. 핸드폰 광고 나와요. 안 보거든요. 안 보죠. 네, 안 보거든요. 네. 그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핸드폰 광고 안 하나요? 하죠. 불가능하죠. 예.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다른 타겟을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니까 말하자면 이 어제 핸드폰을 산 사람도 일단은 우리 풀 안에다가 가둬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1년 뒤 2년 뒤에 바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경험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인데 길 네. 가다가 되게 멋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약속 시간도 한 20분 남았어요. 네. 그러면 가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좀 가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팝업 스토어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아. 네. 팝업 스토어가 막 인증할 수 있게 네. 사진 찍을 수 있게 쫙 다 해놓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 기업에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너무 예쁘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관심 없는 음료인데 네. 길거리에서 공짜로 준대요. 네. 먹죠. 가잖아요. 또 네. 경험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켜보는 광고의 시대가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마셔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마케팅이 경험의 측면에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거 네. 한번 경험해본 이제 고객들은 이제 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약간 좀 그런 거죠. 내가 그냥 눈으로 본 것과 네. 네. 몸으로 체득한 것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지식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이제 기업에서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팝업 스토어가 제일 많이 융성을 하는 거죠. 요즘 팝업 스토어는 진짜 한 집 건너 하나예요. 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네, 저기 뭐 인스타들의 성지 몇 군데 있잖아요.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 네. 이런 데 가시면 진짜 한 집 건너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많고요. 네. 심지어 뭐 스키장이나 이런 데도 막 많이 내요. 스키장 같은 데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스키장 끝나면 또 워터파크 같은 데도 또 네. 내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건데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비용이 네.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 기업 입장에서? 네. 디자인 하려면 그리고 팝업 스토어의 정의 자체가 얘는 365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한철 장사니까 네, 좀 표현이 네. 그렇지만 네. 한철 장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고 나면 그거 다 뜯어내려면 또 쓰레기가. 그렇죠. 요즘 뭐 친환경 한다는데.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죠. 예를 네. 들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다던가. 아~ 예, 메타버스 공간에서 뭔가 좀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간접 경험하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경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의미 있는 컨텐츠를 봤을 때는 1편, 2편, 3편, 4편이 있을 때 내가 1편이 의미 있다고 보면 2편도 보고 네, 그렇죠. 선배도 보고 4편도 네.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시켜놓아버리면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경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해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 첫 가입하면 만 원 쿠폰 주잖아요. 맞죠, 맞죠. 그것도 되게 유혹적이잖아요. 유혹적인 경험이죠. 치킨이 만 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프리미엄 하면 한 달 무료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런 맥락이네요. 다 그런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내 UI를 경험했거나 네. 내 UX를 경험해본 사람은 네. 이거는 편하고 재밌으면 두 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달을 했는데 네. 만 원 깎아준대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고 또 예, 편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런 거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예, 한 달 해보고 네. 예, 이거 광고 없으니까 너무 편한데 네. 이렇게 되면 그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